마담. 제 거 송정현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야, 송정현! 마담, 송정현, 이 두 누구 보는 걸 느꼈던가?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756일간의 충격적인 기록 배우 전도연 고수식에게 질문 많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죄송한데 제가 보고 너무 울어서. 어쨌든 이 자리 지금 여기 앉았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글쎄 공백이 좀 길었었죠. 근데 저희 영화도 어떤 너무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듯이 저도 한 2년 좀 됐나? 2년 넘었나? 그 시간 동안 제가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 지금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되게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은 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미니카를 갔을 때부터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정연이란 인물의 성장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뭐 여러 신에서 되게 격정적인 감정들이 보여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법정신에서 누구도 정연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녀한테 발언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 떨림이 온몸에 땀이 나고 힘이 들어와서 약간 그 대사하는 장면을 끝내고 거의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법정신이 조금 더 정연의 성장이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격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각자의 목 그리고 그런 각자의 호흡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나로 보여지느냐 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저 오늘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런 호흡이 되게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정말 부부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하면 호흡이 잘 맞을 거 아닌가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되게 방은진 감독님처럼 마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보였다는 정말 그냥 그런 어떤 고생스러움, 정연이 힘든 고통 이런 것도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힘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제 변호인. 전 진짜 오랜만에 영화 찍는 거잖아요. 정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는데 네, 송강호 씨는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저는 오늘만 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만나나. 맞대결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뭐 다 저희 영화도 그렇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디테일 같은 거 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썼는지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궁금한데 특히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그 머리가 빠지는 장면 이후로 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셔가지고 진짜 좀 머리가 빠진 여자처럼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네. 좀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여기 잘했나 봐요. 말랐다, 머리가 빠져 보인다. 영양실조와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에 탈모되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디 땜빵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분 뭐 그런 고민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미 다큐멘터리도 보여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고 관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 저는 정말 그곳에서 2년 동안 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아, 정말 진짜 정연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마약을 운반하다 걸린 여자 사건으로 시작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마무리를 보니까 끝을 보니까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자와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남편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 그렇게 가족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사건 같지만 사실은 되게 그냥 그런 사건보다는 아, 내가 잊고 있었던 내 딸, 내 남편, 엄마 이렇게 가족을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